한인 여성 지휘자가 대형 오페라 음악 감독에 임명돼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 지휘자로서는 처음이고 외국 출신으로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정치 후원금을 금지하는 조례안 시행 시기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시의원들은 오는 2022년이 아닌 당장 내년 선거 때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인회와 한인회관 건물 관리를 맡고 있는 한미동포재단 간의 렌트비 갈등이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입니다. 한인회는 한인회관의 사실상의 주인은 한인회라는 입장입니다.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운행되는 한인 택시들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가격이 급등한 우버나 리프트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플로리다주 해군 항공기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숨지고 7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사우디 출신의 교육생이었습니다.